마태복음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새벽기도 계속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간다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사회 분위기가 너무나 지금 각박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전 확실하게 지금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총선 전이랑 총선 후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어요. 한국 분위기가 야,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는데 뭔가 느낌이 기도할 때마다 뭔가 밑바닥으로 내려앉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부흥 찬양했는데 그 솔직한 마음, 오늘 찬양하는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님 정말 저 찬양대로 이루어질렵니까? 저거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솔직히 지금 촛대 옮기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은 예언자들이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촛대를 중국으로 옮기신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성애가 자꾸 지금 만연한 가운데 교계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자들이 일어나서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정치적으로 반대를 해요.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걔네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정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우린 정치적으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걔네들이 먼저 정치적으로 했기 때문에 방어용으로는 정치적으로 해도 됩니다. 방어용으로. 근데 칼을 칼집에 꼽으라. 그러니까 이 공권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식으로 이렇게 방어용으로만 딱 하는 식으로 교육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목회자들이. 근데 지금 목회자들이 뭐 퀴어 축제니 동성애 합법화니 이런 거 진행되어지는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교육자가 음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육자가. 예. 그 특별히 젊은 교육자들 많이 있죠. 젊은 교육자들이 음란해요. 기본이 야동이에요. 기본이 야동. 예, 그리고 야동이면 양반입니다. 요새는 야동이면 양반입니다. 곳곳에서 제가 제 주위에 주위 종들 소식을 듣는데 야동이면 양반이에요. 야동이면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그만한 어떤 그 죄도 처리를 못 하는데 큰 어떤 동성애 골리앗 같은 어떤 그런 악의 근원이 이렇게 막 다가오는데. 그거를 대적할 용기가 있겠습니까? 작은 싸움에서 승리할, 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작은 싸움에서 여지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어떤 주의 종들의 상황들을 많이 보는 것이고 그 젊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사역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큰 교회 안에도 엄청난 성적인 죄악들이 만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제가 예전에 어떤 상담학 교수님한테 상담학을 배우는데 상담학 과목 중에 어떤 한 파트를 배우는데 그게 한 파트가 뭐였냐면 대형교회 음란함 요 파트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자기의 실제 상담했던 내용 그 이름은 밝히지 않으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음란함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뭐 합법화 된다라고 차별금지법 통과된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거 감흥이 전혀 없어.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전혀 못 느끼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이 강박해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감각을 지금 못 느끼는 거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양심이 화임하신 거예요. 양심이. 기본이 뭐 교회 안에서 음란한데. 근데 이번에 기독당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기독자유당 차례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기독자유당 갑자기 대형 교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기독자유당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금 때문에요. 세금 때문에 대형 교회 세금이 이제 내년인가 내후년부터 이제 합법화되는 것이거든요. 세금 조사가 들어가면 이제 대형 교회 구조 시스템이 다 까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 시스템이 불신자들에게 알려질 때 그 대형 교회 안에 돈 관리가 제대로 합법적으로 되겠습니까? 물론 스스로 합법적으로 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불신자들 보기에 아마도 그 허점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형교회가 순식간에 그냥 먹혀버릴 수가 있는 루트가
그 세금법으로 그 먹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법 통과되기 전에는 잠잠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잠잠하더니 갑자기 기독자유당 막 갑자기 엄청나게 밀어주는 거예요. 대형교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갑자기 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던 동성애에 대해서 막 갑자기 얘기를 키워 축제 제가 그때 작년에 제가 그 한가운데 갔었는데 대형교회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대형교회.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열이 받쳐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글을 하나 쓴 게 뭐냐면 대형교회와 키워 축제라는 제목의 글을 하나 써가지고 대형교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대형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냐. 이때가 지금 숫자가 필요할 때인데 숫자가 필요할 때는 숫자 자랑을 안 하고 꼭 자기 이제 과시하려고 할 때만 숫자 자랑을 꼭 한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필요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근데 아무튼 지금 세대가 점점 음란해지고 악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교육자들의 문제가 80-90%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80-90%. 교육자들이 잘 가르치면 양들은 웬만하면 잘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건. 근데 교육자들이 은근슬쩍 예수님의 말씀을 비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음란에 대한 어떤 말씀, 이 말씀이 귀신을 때려잡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선포해야 귀신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설교를 안 하는 거라.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샥 피해가는 거라. 마태복음 23장 어느 정도 부분에서 샥 피해가는 거라. 어느 정도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교육자들이 설교를 자꾸 하니까 회초리를 치면 뭐합니까? 교육자들이. 회초리 기도에? 기자를 다 불러놓고 회초리 아유 아파 진짜 그거 해서 뭐합니까? 그거 하지 말고 말씀의 몽둥이로 맞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의 몽둥이로 그럴 필요 없어. 마음을 찢어지면 되는 거예요. 마음 옷 찢을 필요 없고 이런 퍼포먼스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전혀 감동 안 하십니다. 그런 거 가지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지금 한국 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주도를 보십시오. 제주도. 제주도가 지금 중국에 다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주도에 있는 땅이 중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땅보다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중국 땅을 보십시오. 중국 땅이 먹힘 지금 제주도 땅이 먹힙니다. 중국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쓰시는 모든 물품들 메이드 인 차이나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세요. 지도세도 모르게 중국이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경제 먹으면 끝장이에요. 경제가 먹히면 끝장이에요. 근데 힘든 노동은 전혀 안 하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판을 깔아줘야 일하려고 그러는 어떤 이런 시대 가운데 그 돈에 미쳐있는 거라. 그래서 페르나들이 생깁니다. 벨리알들이 생깁니다. 벨리알들. 그 고린도후서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다. 그리고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불량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량자들. 이런 벨리알의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세대들이 부모를 팔아먹습니다. 부모님들이 주신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팔아먹고 부모님 팔아먹고 예전에 어떤 뉴스에 부모님이 자식이랑 계약을 맺었어요. 어떤 게냐면 효도 계약. 효도를 하면 유산을 주고 효도를 안 하면 유산을 안 준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슬픕니까?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그렇게 해야 얘가 통제가 될 것 같고 얘가 돈에 미쳐 있거든요. 돈에 미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뉴스로 나오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고 그리고 보험금 가지고 서로 등쳐먹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란 말이에요. 보험금에 미쳐 돈에 미쳐 있어요. 정신병원에 막 가족들을 집어 쳐 넣는데. 정신병에 안 걸렸는데도 정신병원에 집어 쳐 넣는 거라. 그래서 정신병원에 전적이 있으면 보험금 못 타먹는 거예요. 지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족들끼리 서로 팝을 팔아먹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들 여러분 딱 그 상황을 다 보시면 형제에는 형제끼리 서로 갈등이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정적으로 돈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으로 대부분 다 그럽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되어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고 이 상황이 점점 더 악해진다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안 믿으면 모르시겠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시대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예수 천국 옛날에는 그래도 제가 지하철 선교를 했어요. 지하철 전도. 그 전도지 막 뿌리면서 예수님 믿읍시다 하면서 저는 막 좀 그래도 예수 천국 불신지고 이렇게 안 하고 간증을 막 했어요. 간증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만나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더라고. 막 박수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 같은 전도자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해도 뭔가 눌리지 않는 상황이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 항상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공권력의 어떤 눌림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이랑 좀 느낌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수를 예전에 선포할 때랑 지금 선포할 때랑 어떤 압박감 수준이 달라지고 있는 거라 지금 점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진 게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일반 사회 상황이 서로 가족들끼리 등쳐먹는 사회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견디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설교했듯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쉬운 멍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견뎌보면 쉬워요. 견디는 어떤 중간중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를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것이라 세상보다도 서로 등쳐먹는 세상보다도 핍박받고 욕먹고 찌질이라고 이렇게 판단받으면서도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쁜 것이라 예, 이거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끝까지 반드시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10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절대로 공권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우리 몸에 해는 가할 수 있고 또 우리를 감옥에 쳐넣을 수 있겠죠. 법을 제정해서. 그렇지만 지옥까지는 그들이 우리를 못 쳐넣는단 말이에요. 지옥에 쳐넣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그 회개 안 하고 이 죄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처리가 안 된 사람들 악으로 충만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공권력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공권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올소 이거 찬스인 것입니다. 어떤 찬스예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찬스인 것입니다. 그 재판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넘겨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런 때를 생각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할 말을 생각하지 말고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라. 그때가 언제 복음 전도가 될 수 있는 찬스예요. 찬스. 요 찬스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감옥에 넘기우는 어떤 복음 전도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연합되어져가지고 엄청난 불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천지를 뒤흔드는 기도가 그때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들 가족들이랑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이랑 잘해주려고 하면서 신앙을 저버리지 마세요. 어떤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가족 관계 가운데 희생이 필요할 때 이때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여러분들이 그때 나도 살고 가족도 살지 이때 만약에 정 때문에 엮여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가족을 이렇게 챙기는 식으로 하는 식으로 하면서 줄도 빠지고 네, 그리고 또 뭐 예배도 막 빠져 기도도 막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 최전방에서 막 그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싸움터에서
뒤처지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전부 다 뒤처지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쉬시면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신앙의 어떤 전진이 계속 유지되어지려면 이런 어떤 가족 간의 희생을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원수지간이 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만들지 말라라고 설교 안 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화가 있도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원수예요? 자기 집안 식구가 최대 원수인 것입니다. 최대 원수. 아내가 최대 원수일 수 있고 자식이 최대 원수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물론 여러분 자식 다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예배드리는 만큼은 자식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물론 남편이 아내 사랑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비교를 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비교급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헌신보다도 더 진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희생보다도 더 크게 희생해도 괜찮습니다. 마음과 몸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이게 사랑이 안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전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번아웃 되시는데 교회 헌신을 하시는데 뭔가 은혜는 못 받고 튕겨 나가는 것이죠. 그러신 분들 대부분 어떤 분들이 많으시냐면 자기 방식대로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을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체험받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해주는 식으로 하다가 번아웃 돼버리는 것이죠. 튕겨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도 도와줘야 될 사람 도와주지 못할 뿐 아니라 계속 지치고 하나님과에 대한 신앙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체험 못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섬기는 것이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비교할 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신 것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헌신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 그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과정이 고통스럽고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아마 예배 시간 가운데 최고의 고통이 요 고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최대의 위로가 요것으로 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면, 가족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관계 어떤 정을 깨뜨리는 것, 여러분 정에 엮이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논리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딱 처리할 때 누구 때문에 아 이렇게 해주지 그러다가 여러분 지친단 말이에요. 반드시 지칠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 딱 끊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저는 설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장애인들 계속 섬겨왔거든요. 예전부터. 얼마나 제가 많이 상처를 받고 희생을 당했는지 아시죠? 그러다가 막 같이 섬겨주다가 섬겨주고 싶어도 못 섬겨주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섬겨주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제 자신이. 그리고 또 섬겨달라는 요구는 계속 들어오는데 내가 막 지치는 거라. 장인 형님이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막 다니는데 바깥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돌봐줘야지 그 형님이 어디서 자고 싸고 그렇게 할 수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같이 노숙을 해야죠.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 중간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어요. 금요 예배 빠지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빠지고 화요 중보기도 모임도 빠지고 예전에 이제 제가 체험받았던 어떤 하나님의 그 장소를 포기하고 제가 장애인 사역에 헌신했을 때 그때 마음이 어느 날 허하게 막 제 마음 가운데 같이 있어도 기쁨이 없는 거라. 예전에 예배 드리면서 같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게 옆에를 탁 볼 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관리가 됐는데 예배를 빠지고 이제 씩 하는데 하 짜증나 막 이러시고 제가 막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장애 형님한테 화를 냈습니다. 가방을 막 집어 던졌어요. 뭐야! 이러면서 막
가방을 짚고 던져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형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형님도. 제가 그런 놈입니다. 그런 놈입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정에 엮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자리에 반드시 그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포기하시면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역의 시작, 여러분들의 어떤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됐으면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 입장에서 불보듯 뻔한 것이라, 불보듯 뻔한 것이라. 그래서 어떤 중간에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라고 이게 딱 생각이 들 때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처음으로 자꾸 이 정도까지 갔다 라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해서 이 정도 왔었던 것이 너무 아깝다 이래가지고 이 정도 이 길로 계속 가면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계속 늪으로 빠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정도 왔다 이제 여기가 최종 끝이 늪이다 이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아쉬워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서긴 너무 멀리 왔네 뭐 이런 찬양도 있는데 돌아서긴 너무 멀리 왔다라고 해도 만약에 잘못된 길이면 잘된 길이면 돌아서긴 너무 멀리 왔네 이거 찬양 좋습니다. 돌아서긴 너무 멀리 왔다. 예, 딱 돌아서는데 너무 멀리 왔어요. 하나님의 길 너무 힘든데 아, 멀리 왔어요. 이렇게 그 고백하는 건 괜찮은데 잘못된 길로 가는데 돌아서긴 너무 멀리 왔는데 이러면 빨리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대로 여기서 여러분들 그 놓쳐버리면 여러분들 그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지금 너무 왔습니다. 너무 왔어요. 지금 하나님 섬기는 그 첫사랑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을 하나님을 위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 위주로 자꾸 설교를 하고 정에 이끌려가지고 자꾸 교회 운영을 하고 정에 이끌려가지고 다 그 묶여가지고 뭔가 신앙의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라. 담대함이 세월호도 딱 보면요 정에 다 묶여있어요. 사람들 혼으로 사람들 막 이렇게 묶어놓고 사람들 컨트롤하는 게 이게 딱 보이는 거라. 윗대가리에서 세월호만 불쌍합니까? 물론 세월호 불쌍하지만 세월호만 불쌍합니까? 연평해전 전사자들도 불쌍하단 말이야. 연평해전 전사자를 2천만 원 받았다 그래. 2천만 원. 세월호 그 희생자를 7억인가요? 7억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7억. 예. 천안함 그 희생자들 물론 좀 돈 어느 정도 받았지만 아무튼 그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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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라. 세뇌가 자꾸 이렇게 되면 아,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안 여기고 나도 실제 솔직히 나도 그 얘기 안 들어도 불쌍하게 여기는데 그 사람이 불쌍하다 하는 식으로 나도 불쌍하게 여겨야만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은 분위기를 자꾸 이 사회가 세월호를 통해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세월호를 통해서 이때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월호로 말미암아 생긴 분향소 있잖아요. 이거 정에 엮여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의 꾸벅 절하거든요. 미친 짓이에요. 지금 국가적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입니다. 그 노란색 그 띠 있잖아요. 그게 언제 여러분 쓰이는 건지 아십니까? 무당 굿질할 때 막 노란색 리본으로 막 다 그 달아놓고 막 무당 굿질한단 말이에요. 미신적인 어떤 소원 성취 도구랑 관련이 있는 것이라 그 노란 리본이. 근데 다 노란 리본 달고 다니고 크리스천도 노란 리본 달고 다니고 노란 리본을 여기저기 막 다 붙여놓고 거기다가 막 탁 붙고 글을 막 써요. 자기 자신의 막 소원을 막 쓰고 그 자기 그 사람을 연민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막 쓰고 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해요. 제 생각에 해도 해도 너무해요. 예? 그 지금 국가적인 우상 숭배가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벌어진 것인데 이게 선포가 되어줘야 돼요. 만약 예수님 믿는다 저는 세월호 때 그때 이 분향소 성취됐을 때 저는 뭐 저희 교인 별로 없어서 얘기했습니다. 분향소 우상숭배다. 거기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이 꾸벅 절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예. 그러니까 정에 엮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라.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라. 해야 될 말을 해야지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독약이 있어요. 독약이. 이 해골 이렇게 독약이 있는데 이게 독약이 이런 표시가 있죠. 이런 표시가 있는데 요거를 막 먹으려고 어떤 애가 막 다가간단 말이에요. 안 돼!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돼! 가지마! 그거 먹으면 죽어!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 깜짝 놀래가지고 얘는 몰라가지고 지금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이 표시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때 안 돼, 너 가면 죽어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죽어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향소에 고개 꿇뽁하면 죽어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걸 얘기를 안 하죠.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굉장히 음란합니다 지금. 수학여행 가다가 세월호 사건이 터진 것이죠. 수학여행 얼마나 음란한지 아십니까? 제가 수학여행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음란했어요. 굉장히 제가 지금 얘기 못할 어떤 굉장한 음란한 일들이 수학여행 때 벌어집니다. 요새 수학여행은 어떤지 아십니까? 요새는 수학여행 가서 남자애 여자애가 수학여행 장소를 떠나가지고 어디 바깥에 나갔다가 온다라고 할 때 선생님 옛날에는 그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 때는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선생님들이 얘네들 통제를 못한대요. 야 너 가지마 이렇게 얘기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 갔다 오는지 모르는 거라 수학여행 때. 기본이 술. 근데 수학 이게 뭐냐, 학문을 이게 학습한다 이 뜻인 거죠. 학문을 학습한다. 수학여행 학문을 학습하는 여행인데 학문을 학습을 안 하고 대학 문화를 거기 들여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학, 대학은 또 뭐냐, 큰 학문이다 얘기하는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똥 섞은 어떤 폭탄주를 애들한테 막 매기고 그걸 애들한테 철철철철 막 붓고 그리고 폭탄주는 막 기본이고 뭐 별의별 생쇼를 막 다 시키죠 애들한테. 처음 들어가자마자 대학 큰 학문인데 큰 학문을 배우기 전에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네 애들이. 그것부터 그것도 대학교 학문도요 아주 조금 조금씩 가르쳐줍니다. 조금 조금씩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열심히 공부하도록 그렇게 잘 안 가르치고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아주 핵심적인 것을 아주 단시간에 이렇게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안 가르치고 시간을 4년 동안 꼭 채워야 되는 것이고 등록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주 그래서 아주 그 시간 분배를 등록금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 먹는지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면서 학교에서 대학을 가리키는데 대학생 애들 연세대 앞에서 퀴어 축제 벌어졌습니다. 연세대 앞에서 제일 처음에 퀴어 축제 벌어질 때 그 신촌로 있죠? 이 신촌로? 신촌로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인다라고 하는데 그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했어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여기 차를 통제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가 요즘 생겼다고 그러는데 차 없는 거리가 언제 생겼는지 제가 몰랐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퀴어 축제 했을 때부터 그때 차 없는 거리가 생겼대요. 퀴어 축제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차를 거의 못 다니게 하고 근데 걔네들은 카 퍼레이드를 벌이도록 허용을 한 것이라 박원순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학 음란한 문화가 고등학교 애들한테 적용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수학여행인 것이죠. 수학여행. 이때는 선생님들이 통제를 안 하는 거라 애들 통제를 안 하는 거라 애들을 음란하도록 내버려 두고 부모님들도 그걸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근데 이걸 터치를 안 하죠 애들. 그리고 세월호 사건 끝나고 수학여행 다 싹 그때 당시에 없어진 것이죠. 요새 다시 생기긴 하는 것이지만 이 수학여행 음란한 문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수학여행 여자들끼리 갔는데 그 여자애들 중에 어떤 연약한 애를 창녀촌에 맡겼다가 애가 그렇게 그 짓을 당하고 그리고 피폐해지도록 내버려 둔 상태가 다시 이제 걔를 데리고 와가지고 숙소에서 먹고 자고 했다는 그런 소식이 뉴스로 전해진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수학여행의 문화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포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에 엮이면은 주의정 못 돼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부터 정에 엮이잖아요. 그러면 주의정 절대 못 됩니다. 여기서부터 엮이면 다른 정에 엮여야 되는 모든 가족들 엮여야 되는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해 주는 마인드가 처음부터 열려진 상태로 사역을 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을 딱딱딱딱 다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딱 고정시킨 다음에 근데 하나님으로 딱 고정을 시키는 것이 그게 정으로서 잘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해준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오래가고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검을 주러 온 것인 것입니다. 어떤 묶여있는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탁탁탁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그런 어떤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근데 하나님, 아이러니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런 날이 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실 텐데 이 과정이 있으실 거예요. 정에 엮여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때 싹둑 잘라버리세요. 그 정의 관계를 싹 잘라버리세요.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냉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냉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움도 냉철함으로 인해서 유지되어지는 것이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WGC도 좋고 동성애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뜨거우면 불이 확 식어요. 불이 확 식어. 이때는 냉철해야 되는 것이라. 정치적으로 걔네들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그런다, 우리도 정치적으로 냉철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이렇게 딱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걔네들한테 어떤 글이 딱 써져서 막 우리를 공격한다, 그럼 우리도 글로 아주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이렇게 딱 반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다 치우쳐요. 다, 그러니까 불신자 흉내내려고 지금 안달해요. 불신자 흉내내려고. 그렇게 불신자 흉내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길로 왔으면 고독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독해야 된다. 주님의 길은 고독합니다. 진리는 고독합니다. 그러나 날로 더욱 담대한 것입니다. 기독교, 예수님 믿는 길은 고독의 길인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만족하고, 그리고 많은 어떤 관계 그런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생의 자랑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면 외로움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로운 자들도 위로해 줄수 있는 거라. 진짜 외로운 자들, 어떤 단체적으로 외로운 자들을 엮어가지고 뭐 그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외로운 자들을 위로해 줄수 있는 그 위로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고난 가운데 견디고 있을 때그 위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위로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위로인데, 이런 위로는 없고 다뭐 정에 엮여져 가지고 뭐 노란 리본을 안 달면은 뭐 죄인처럼 막 치부시키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에 엮인 분위기, 이런 정에 엮인 분위기를 누군가가 싹둑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싹둑 자르려고 할 때, 야, 너날 죽이려고 하냐? 막 그러려고 하겠죠. 야, 너 지금 칼을 대냐? 너 지금 가위를 가지고 뭐 지금 우리 위협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예, 굉장히 불순 반동 문자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누군가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리고 세월호, 그게 유병헌 씨가 일으킨 거예요. 유병헌 씨가. 유병헌 씨. 구원파 교리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구원파 교리 때문에. 저는 세월호 사건이 굉장히 예언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 이준석 선장이 한마디만 했으면 그다 살았을 수도 있어요. 나가라! 한마디만 했으면. 나가! 한마디만 했어. 다 나가! 다 나가! 그 세월호 때 생존하신 몇몇 분이 있는데, 그 몇몇 분 중에 어떤 청소년이 있는데, 얘가 이제 단원고에인데, 나가라! 이런 말도 안 했는데, 반항 기질이 있어가지고 얘가 나왔어요. 반항 기질이 있어가지고. 못 믿겠다 이거예요, 선장. 그리고 그러니까 한두 명 있었던 거야, 한두 명. 분명히 선장은 조용히 있으십시오. 그 안에 가만히 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 다 그렇게 준비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반항 기질이 있었던 거라. 난 나와야겠다! 이래가지고 가판에 혼자 막 나왔는데, 가판에 보니까 막 배가 막 내려앉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막 해경들이 옆에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그런 상태 가운데,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얘가 살았습니다. 굉장히 예언적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죽어! 나가!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나가! 음란함 나가! 수학여행에서 음란한 거 회개해야 돼, 청소년들아! 이거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야동에 미쳐있는 크리스천들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미쳐있으니까 그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 한 번도 그 믿음으로 싸워보려고 반응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미친 듯이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점점 이제 빠져들고 있는데, 선장이 죽어! 죽어! 너 그 글로 가면 죽어! 죽어! 한마디만 했어도 살았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구원파 교리로 지금
한국 교회가 물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구원파 교리는 그대로 수용했어요. 그래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구원파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 구원파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 근데 오히려 한국 교회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요. 어떤 교회에서 아예 구원 자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교회 오면 축복, 축복만 얘기해요. 축복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는 구원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확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파 구원 얘기하면 또 구원파 이단이라고 또 얘기하고 자기는 구원 자체도 얘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해야. 이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이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의 이 주제를 제껴버리고 회개를 안 해도 구원받아 가만히 있어요. 회개 안 해도 가만히 있어요. 음란해도 가만히 있어요. 한국교회가 동성애 수용해도 가만히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를 해도 내 교인이고 동성애를 안 해도 내 교인이고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죽어! 하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 죽어. 그 목사, 거짓 목사야! 하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음란한 자는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곤도전서에. 예. 아버지의 어머, 아내를 누가 취하였다 한도다. 그런 애를 왜 판단하지 않느냐? 왜 쫓아내지 않느냐? 바울이 분명히 곤도전서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서로 싸움박질할 때, 세상법정에 소송할 때, 그거 불법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곤도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법정에 서로 고소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 많죠. 헌금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서로 막 싸움박질한단 말이에요. 법으로. 이거 하나님 돈이다 이러면서 닌 이거 건드리지 마. 아니 이건 내가 관리해야 되는 하나님 돈이야. 이런 식으로 막 서로 고소하는데 그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지 알지 못하느냐. 이거 뭐예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죽어 그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 안 하죠. 선장이 한마디만 했으면 수많은 애들이 그 산단 말이에요. 근데 못 살았어요. 선장이 지만 살고 자기 살공이만 찾는 거예요. 지금 주의종들이 자기 살공이만 교회 운영하는데 미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교회 어떻게 하면 교인을 끌어모을까 이렇게 하다가 그 당장은 잘 되는 거죠. 이준석 선장 지금 보세요. 그때는 아 난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그 자기 자신의 이득만 챙겨 써야 됐었던 그 결과 엄청난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주님 외치라 그럴 때 안 외치잖아요. 그 심판이 큰데 주의 종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치가 떨립니다. 이거 주의 종 심판 고문 중에 제일 무서운 고문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잠깐 보실래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 아 45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압박감 느낌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복음서 말씀대로 그대로 설교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성실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인데 이렇게 안 한 악한 종이 4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라. 어미 때리고 저 개역개정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가로치고 설명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냐면 헬라어로 쪼개어내고라고 번역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쪼개어낸다 이것도 좀 원색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헬라어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He will cut to pieces. 조각조각 잘라낼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각조각 잘라낼 것이다. 조각조각.
주의 종들.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갔다 오셨어요. 근데 어떤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지옥 가운데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그걸 보고 오셨어요. 전 천국 지옥 간증 다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마태복음 24장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죠. 관에 어떤 목사님이 딱 있는데 그걸 쫙 우와 미친 반 미친데요. 반 미친데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우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He will cut to pieces. 조각조각 잘라낼 것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예수님의 설교 말씀 그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말이 곧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설교를 콧대콧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교회 운영에만 미쳐있어요.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막 희낙낙거리는 거라. 어떤 목사님 막 술을 퍼먹고 꿀꺽꿀꺽 술 퍼먹고 설교를 막 하는데 설교를 잘해요. 근데 술 먹은지 몰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술 취하고 설교를 하는데 잘해. 성찬실에 술이 많이 있잖아요. 성찬실에. 꿀꺽꿀꺽 마신 다음에 막 설교를 하는데 막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리고 어떤 총회 모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러면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박살 납니다.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 하나도 설교 안 하죠. 이준석 선장처럼 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버림을 받게 되는, 전 국민의 버림을 받게 되는. 나중에 어떤 주의 종이 이거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는 감동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뭘 선포 안 했는지, 어떤 정에 엮여가지고 그거를 왜 이거. 그러니까 애들이 해변가에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그래 넌 해변가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라. 애가 수영도 못 치는데 깊은 데 가려고 그래. 그래 넌 깊은 데 가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야 나와 임마 이러고 막 잡아 땡겨야 된단 말이에요 애를. 그렇게 이제 부모님으로서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세대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면은 분명히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는 게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정확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얘기를 안 해줘요. 애가 점점 깊은 데로 막 나가는데 이게 깊은 데 가면 애가 헤엄 못 치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라. 그래서 그건 안 돼 임마 이렇게 얘기를 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실제 상황은 급박합니다. 급박합니다. 빨리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이거 논리적으로 뭐 이성적으로 얘한테 이렇게 할 지금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빨리 야 넌 나와 임마 이래가지고 빨리 잡아채야 되는데 애가 막 가면은 그러면 억지로라도 막 잡아채야죠.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상황이 억지로라도 지금 동성애법 통과 못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차별금지. 근데 이번에 야당 국회의원들 많이 당선됐죠. 아마 차별금지법 금방 통과될 수도 있다고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먹힙니다. 언어를 알지 못하는 어떤 민족이 와서 먹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먹게. 그리고 잘못하다가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김정은이 그냥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너 절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남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한 어떤 상황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 도구로 북한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 것이에요. 김정은 보세요. 얘가 하는 온통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많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단시간 내에 많은 인간들을 죽일까? 틈만 나면 핵실험한단 말이에요. 틈만 나면 미사일 발사 동해 자꾸 틈만 나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단시간 내에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싹쓸이할까? 이 생각만 가득 찬 걸 계속 그러니까 뭔가 뉴스 김정은 뉴스 나온다 그러면 핵, 김정은 뉴스 나오면 미사일, 김정은 뉴스 나오면 뭐 특수부대. 김정은 뉴스 나오면 뭐 땅굴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나오면 남한 애들 족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뉴스만 계속 그러니까 걔 생각이 계속 그렇게만 돌아간 건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이 계속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놈이 계속 살아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그런 놈을 왜 살리십니까 하는데 김정은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남한 사회의 타락 때문에 그래요. 남한 기독교가 타락하면
그 김정은이 몽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몽둥이가.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때 대충 안 죽여요. 아주 고문하면서 죽였다는 어떤 고대 기록 문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혀에다가 갈고리를 샥 깨요. 그래가지고 착 땡기는 거래. 애들 이러면 끌고 다니는 거야. 이러고. 아수르 애들이 그런 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형님이 아수르는 용서 못하는 거라. 니느웨 백성들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나님 니느웨도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나 형님이 우리 민족 생각하면 그거 선포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일본 애들한테 막 회개 선포하고 애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우리나라 상황에. 아무튼 아수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아수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자 특별히 믿는 자들의 죄악.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음란하기 때문에, 특별히 음란해요. 특별히 음란해요. 특별히 음란해. 예. 그리고 돈 좋아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를 돌보지 않고 불법적인 구조 시스템을 다 이게 세팅을 하는 거라. 이세벨이 아합 왕비가 돼서 페르시아의 그 시돈 땅에 경제 구조 시스템을 이스라엘에게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봇이 포도원 관리 운영 잘하고 있는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뺏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뺏으려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왕이요. 이거 여호와께서 금지하셨습니다. 레위기서에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거 왕도 안 됩니다. 이러니까 아합이 막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이세벨이요, 조폭들을 딱 고용해가지고 거짓 언론을 퍼뜨리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얘는 죽일 놈이다 이래가지고 나봇을 거짓 언론 선동으로 죽여버리고 땅을 아합이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일어나가지고 아합 왕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이세벨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구문이 열왕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한 땅이 지금 타락하고 있고 가난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회개하려고 절대로 안 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저는 이 강팍이 언제 어디까지 갈까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야, 이 강팍함 가운데 더 강팍함이 있구나. 야, 여기 이거보다 더 더한 게 있구나. 이거보다 더 악한 놈들이 나오는구나. 야, 이거를 또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세대구나. 이제는 이런 음란함이 대수롭지 않은 시대구나. 대수롭지 않은 시대. 야동 합법화, 포르노 합법화. 어떤 국회의원이 그렇게 들고 나오는데, 황제 폐하 만세, 막 애들이 댓글을 다는 이런 미친 세대야. 미친 세대인 것이에요, 지금 이 세대가. 포르노 합법화를 하는 정치인이 또 당선이 됐죠. 큰 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중국한테.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넘어가든지 어떤 다른 나라한테,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 이 모든 어떤 책임들이 여러분 교육자한테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 교육자가 정에 엮여가지고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 안할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심판에 대해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영 목사님처럼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하면 망합니다. 신사참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신사참배함으로 우리나라 실제 심판이, 손영 목사님 얘기했었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최봉성 목사님, 최건득 목사님 얘기했었던 것처럼 실제 그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게 6.25예요, 6.25. 6.25의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드신 거라. 저는 공산주의자들 하는 행태를 딱 보면, 그 특히 북한 애들 하는 행태를 보면 요엘서랑 똑같아요. 요엘서. 요엘서에 이스라엘 백성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한 민족을 세우신다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민족이 세워지는데 이 민족 군대를 동원해서 그 하나님 믿는 백성을 침략하는데 아주 가차없이 심판을 집행하는 어떤 민족인 것이죠. 요엘서에 나온 이 민족. 우리나라 이 민족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에 엮여서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선장처럼 뭔가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자기만 딱 사는 식으로 자기 살구만 살다가 나중에 크게 심판당하는 이런 어떤 그 쳇바퀴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다시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것에 대해서 창세기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족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 상황, 제일 잘 나온 구문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이랑 요셉 형제들이랑 치고받고 막 싸우죠. 그리고 그 상황을 계속 야곱이 보고 있는 것이라 치고받고 있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치고받고 싸우는 그 형제들 볼 때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형제는 죽음에 막 쳐넣고 막 그러는 것이거든요. 형제들끼리. 이런 실제, 이런 실제가 그 요셉의 상황 실제가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인 것이에요. 요셉 상황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가족 간에 이제 하나님 신앙 때문에 배척당하는 상황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신지 그 다 드러나는 것이라.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다윗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며 부모님이 다윗을 버린 것입니다. 형제들도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엘리압에게 부모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도시락을 이제 갖다 줄다 갔단 말입니다. 다윗이. 근데 엘리압, 야, 너 왜 왔느냐? 너 전쟁 구경하랬지? 이놈아. 이러면서 막 다윗을 책망한단 말이에요. 다윗을 인정을 안 해요. 형님이. 형제들이 다윗을 인정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양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어떤 그런 태도를 계속 견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다윗을 볼 때 가족의 배척당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세우시는지 이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창세기 우리 잠깐 보실래요? 부흥 오늘 찬양을 하는데 요 구문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 창세기 45장 2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기운이란 단어가 루아크 영이란 단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 영이 소생. 이 소생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리바이드. 리바이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부흥. 살아나다 이 뜻인 것이건 야곱이 언제 기운이 살아나요? 요셉이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운이 살아난 것입니다. 요셉이 야곱을 위해 보낸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에 약한 사람인 것이거든요. 자식 특별히 라헬을 좋아해요. 라헬을 사랑해요. 레아보다 라헬 정에 엮인 거라 정에. 라헬을 계속 사랑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거든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만 애는 못 낳습니다. 근데 레아는 계속 애를 낳아요. 하룻밤 지내면 그냥 애를 계속 낳고 계속. 그래서 공평하신 거라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거라. 억울한 자의 고통을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는 것이라. 아무튼. 근데 야곱은 그래도 차별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정이 약하단 말이에요. 아들들도 차별하면 안 돼요. 다 똑같이 이렇게 사랑해줘야 되는데 라헬의 아들들을 유독 사랑하는 것이라 야곱이. 그 다른 아들들은 내 진짜 아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요셉 팔려간 다음에도 베냐민을 막 끼고 도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베냐민을 끼고 도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니들은 애굽 갔다 와도 베냐민은 절대 안 돼. 베냐민 절대 안 돼. 그리고 야곱이 자식을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한번 형제들한테 자식들한테 딱 맡겼다가 애가 막 짐승한테 찢겨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들도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몇십 년 동안 이어지는 것이죠. 몇십 정직하지 못해요. 애들이 형제 요셉의 형제들이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한 자식들을 계속 끼고 야곱이 몇십 년을 지낸 거라. 베냐민을 끼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싹둑 잘라버리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베냐민과 엮어져 있는 이 정 있잖아요. 이걸 싹둑 잘라버리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 그 이게 안 되면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안 되는 것이라, 선포가 안 되는 것이라. 그래서 네, 우리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4절 같이 보실래요? 창세기 42장 4절.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라. 예, 지금 곡식이 또 다 떨어져가지고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고생길로 보내는데 베냐민은 안 보냅니다. 베냐민 끼고 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베냐민과 정으로 엮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요셉에게 딱 가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는 것이. 요셉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슨 정에 전혀 엮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을 억제하는 그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지식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형제들이 요셉한테 딱 가는데 요셉이 형제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화를 하는데 저는 이 대화를 묵상을 하는데 참 이 형제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형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7절 같이 보실래요? 42장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느니라. 모르는 체하고 이렇게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엄한 어투로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니들은 정탐꾼이다. 그러니까 니들은 스파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오해받을 만한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들을 이제 형제들이 변호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이 확실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어니스트, 정직하다 이 뜻인 것이에요. 정직하다. 우리는 정직한 자들인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 그래 니를 정직하냐 그럼 내가 한번 좀 물어보겠다 이래가지고 니 가족 상황이 어떠냐 물어보는데 정직하면 우리가 요셉 팔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직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직하지 못한 거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2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느니라. 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들이 팔아먹었지. 우리가 팔아먹었는데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거짓말했어요. 이게 정직한 거죠. 근데 정직하지 못해. 그러니까 요셉 보기에는 이대로 이거 관계 회복되어지면 안 돼요. 이거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다 드러날 거 다 드러내고 이 다음에 관계가 정리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 갔다 오라 이렇게 해야 중간에 또 형제들끼리 싸움질 안 하고 제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드시 처리가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곧바로 형제들 오자마자 어휴 형님들 이렇게 정에 엮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처리해야 될 어떤 관계들은 정확하게 철두철미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린 정직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 있는 거 알죠. 모르겠어. 창세기 42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냐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막내 아우 누구예요? 베냐민인 거죠. 베냐민 데리고 와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는 형제들한테도 이거 충격인데 아버지한테도 이거 충격이에요. 아버지한테 야곱도 베냐민은 형제들한테 맡기면 이 또 어떻게 될 것 같거든. 왠지 느낌이. 요셉도 그랬는데 베냐민도 그럴 수는 없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총리가 갑자기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러는데 그리고 형제들이 죄책감 가운데 많은 세월을 지냈을 것입니다. 죄책감 가운데 그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히브리 말로 자기네들끼리 막 이 상황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창세기 42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그때 요셉 팔아먹었을 때는 자기네끼리 희희낙낙거리면서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그랬겠죠. 야 꿈꾸는 자가 온도다.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래가지고 팔아넘겼을 때는 아하 이제는 너는 없어졌기 때문에 야, 이제 우리가 사랑받겠지. 너 한평생 죄책감에 살아야 돼. 한평생 자식 아니, 형제 팔아먹은 죄책감 평생. 그러니까 죄보다도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죄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무서운 거라. 죄는 한순간이지만 죄책감은 평생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보혈이 아니면. 이 죄책감 때문에 눌려있던 마음이 지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터지고 해결될 게 해결되어져야 요셉과 제대로 이제 형제들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이 요거를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노린 것입니다. 정을 억누르면서 형이들 이렇게 막 안고 싶고 막 그러고 싶겠죠. 근데 절대로 요셉이 그러질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야곱도 이제 베냐민과의 정을 끊고 자기 자식들한테 베냐민을 맡겨야 돼요. 요셉 맡겼을 때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라고 야곱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은 죽은 게 아닌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굉장히 선하게 요셉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어떤 벌어지는 악한 상황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이게 그 굉장히 좋은 선으로 예비되어졌는데 야곱은 모르는 것이죠. 너무 이제 악해지는 상황 가운데 슬퍼하고 슬퍼하고 슬퍼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베냐민과의 정에 엮여지는 것이라. 요거를 싹둑 자르게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싹둑 자르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려면 요 정이 싹둑 잘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과 같은 인물이 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싹둑. 너무 심하게 기도를 시킨다. 너무 심하게 너무 예배에 헌신을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 길이 맞다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틀린 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가운데 예배드리고 끝까지 하나님 경배하는 이 자리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쓰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예배 가운데 막 오늘도 막 성령께서 막 퍼부어주시는데 그리고 저는 제가 원하는 말씀 전혀 안 전합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정을 끊어야 될 때 끊어야 되는 상황들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정을 끊어버리시고 반응할 때 오히려 정으로서 섬겨줄 때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야곱에게 가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42장 36절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아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예, 시므온을 포로로 지금 요셉이 잡고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아마도 시므온이 좀 요셉 팔아넘길 때 좀 대표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시므온이 둘째거든요. 르우벤은 살려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요셉을. 근데 그럼 르우벤이 없을 때는 누가 첫째예요? 시므온이 첫째인 것이죠. 근데 르우벤이 없었을 때 시므온이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고 죽이려고 했었던데 근데 유다가 딱 중재해가지고 죽이지 말고 그냥 포로로 팔아 그 종으로 팔아 넘기자 이렇게 중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아마도 그 르우벤이 없었을 때 장자 역할을 해야 됐었던 사람인데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요셉이 포로로 잡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다. 야곱이 느끼는 거는 무엇이에요? 아들 둘이 이거 죽었다 이거예요. 지금 아들 둘이 죽었다. 근데 실제는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아들 둘이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시므온 없어진 거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시므온 안 없어졌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있을 뿐이지. 시므온이 포로로 잡혀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므온도 없어졌다. 이건 뭐냐면 어떤 작은 일 가지고 막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어떤 일을 자꾸 확대 해석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뭐냐면, 이건 뭐냐면, 이런 고백이 왜 나오냐면, 베냐민 못 보내겠다 이거예요. 베냐민 못 보내겠다. 절대로 너희들한테 베냐민 안 보낸다. 그 일은 못하다. 그건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싹둑 자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 베냐민을 의지하는 이 정에 엮인 야곱, 정을 싹둑 자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8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비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네, 스올까지도 생각하는, 이건 뭐냐면 자살 충동까지 이거 느끼는 것 같아요. 나 베냐민 없으면 안 돼. 나 진짜 베냐민 없으면 나 진짜 이 세상 살 가치를 못 느낀다. 이 없으면 니들은 다 가도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이게 정에 엮여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기근이 심해지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 지금 야곱을, 베냐민을 내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근이 심해지니 유다가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43장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3절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유다가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냐민이 가야 됩니다. 베냐민이 가야 됩니다. 자꾸 이야기하는 거. 자꾸 이게 가위 자르는 중재자 역할을 유다가 중간에서 이게 막 하는 것이에요. 베냐민 같이 안 가면 절대로 그 총리가 우리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베냐민이 꼭 같이 가야 됩니다. 꼭 같이 가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보실래요? 창세기 43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베냐민이 있다라고 괜히 얘기를 해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는데,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데리고 가면 유다가 은연중에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8절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베냐민 싹둑 잘라버리시면, 보내시면 베냐민도 살고 우리도 살고 시므온도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은연중에 유다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유다가 요셉을 팔고 죄책감에 굉장히 시달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제 종으로 팔리고 난 다음 장에 이제 유다가 이방 지역 가서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는 구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는데 자식이 계속 죽어나가요. 첫째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계대결혼이라고 해서 첫째가 죽으면 그 형수한테 이제 아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계대결혼 시키려고 했는데 이 둘째가 또 악한 거라 설정을 하는데 바깥에다 설정을 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도 악함으로 쳐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식 두 명 죽는데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셋째도 이제 줘야 되는데 셋째도 또 이 첫째 며느리한테 주면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같은 거라.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절대로 셋째를 첫째 형수한테 안 주는 것이죠.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줘요. 끝까지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말이 창녀짓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는데 이 베레스와 세라를 다말이 귀하게 이제 키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방 지역 가운데 엄청난 재앙을 유다가 체험하게 된 것이죠. 죄책감 가운데 시달림으로 쾌락으로서 이방 어떤 분위기로서 자기 자신의 죄책감을 떨쳐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상황은 악해지다가 이제 유다가 다시는 다말과 동침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을 포기했어요. 유다가 결혼 포기하고 이제 내가 요셉 팔았던 거 내가 진짜 이건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눌리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다가 중재자로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총리 사이의 중재, 그리고 형제들과 총리 사이의 중재자로 유다가
이제 준비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와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베냐민만 보내면 다 삽니다. 베냐민만 보내면. 그리고 만약에 베냐민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면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내가 책임 다 지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갔다 와야 우리가 이 가문 가운데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살아날 수 있고 베냐민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유다의 중재를 듣고 야곱이 베냐민을 보냅니다. 이 보낼 때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3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43장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언제 나와요? 베냐민 이제 안돼 이럴 때는 내가 스올로 갈까 내 이 없으면 못 살아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싹둑 잘라지니까 이젠 전능하신 하나님, 이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싹둑 잘라질 때. 그래서 내가 자식을 이제 잃게 되면 이르로다. 이건 뭐냐면 베냐민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완전히 주님께 올려야 되는 게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잃든지 어떤지 하나님 뜻입니다.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딱 두 손 들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하는 것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고백, 결정적인 순간에 뭐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이 전능하신 엘샤다이라는 고백이 꼭 나오는 것이거든요. 엘샤다이, 전능하다. 이게 뭐냐면 전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엘샤다이라는 뜻이.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가족들 이나 주위에 어떤 정에 엮인 사람들 어떻게 해보고자 할 때, 그때는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막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의지하려고도 안 하고 그것에 대한 소망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탁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물을 올려드릴 때, 그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이 믿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근데 자식을 두 배나 얻게 되는, 더 엄청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뿐만 아니라 요셉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 결단 때문에, 이르면 이르리로다. 요것 때문에. 근데 이제 계속 정직하지 못해요. 이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자기는 정직하다 정직하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아무튼 베냐민과 요셉이 만납니다. 만날 때 요셉이 굉장히 베냐민을 사모했었던 것이었거든요. 내 이제 친엄마의 자식인 거라, 실제 친형제인 거라. 이복 형제가 아니라 실제 형제인 것이에요. 베냐민. 베냐민밖에 실제 형제가 한 명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베냐민 그리웠겠어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못 보다가 얼굴을 딱 봤는데 보자마자 보통 사람 같으면 베냐민 이러면서 막 이상한 거 쫓아찾기 막 하는 식으로 막 서로 막 껴안고 막 부둥켜안고 막 펑펑 울면서 계속 얼굴 막 만지면서 어휴 내하고 막 이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에 전혀 엮이지 않습니다. 정이 있는데 그거를 억누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43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9절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이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의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예. 야, 이 기가 막힌 굉장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아무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예. 울고 31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이야, 완전히 포커페이스로 싹 얼굴. 실무는 실무고 정은 정이에요. 그래서 정을 억제하고 딱 음식 차리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형제들과 교제를 하는데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앉히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이 형제들의 어떤 정직함이 요셉 앞에 드러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요셉이
베냐민을 가지고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 안에 자기의 은잔을 딱 넣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사건. 그래서 형제들이 가는 도중에 야, 내 은잔이 없어졌다. 은잔 가져간 놈 누구야? 했는데 딱 살펴보니까 베냐민 자루에서 딱 은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은잔을 사실은 요셉이 거기 넣으라고 시킨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4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44장 5절 시작.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래서 6절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서 조사하며 그 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나와요? 베냐민 자루에서 나와요. 이거 베냐민이 만약에 포로로 애굽에 끌려가게 되면 아버지는 수월로 간다고 이렇게 막 고백하고 이거 아버지 미치는 거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요셉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이렇게 애굽으로 끌려가게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이건 기가 막힌 거라.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13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16절 이제 유다가 요셉과 형제 사이에 중재하는 말을 하는데 유다가 아까 책임 다 지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16절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한다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느니라. 예,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내리까. 정직함, 자꾸 정직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어느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숨겨진 어떤 부분을 칼로 도려내고 싶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숨기고 싶은 어떤 부분, 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삶의 그 어떤 저주의 쳇바퀴가 돌아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평생 이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평생 다른 사람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다른 사람처럼 살아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어떠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직면시키기 원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는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베냐민만 자꾸 노는 거예요. 이건 뭐 자꾸 이게 싹 자르는 거예요. 정을 17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야. 평안히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평안히 갈 수 없죠. 근데 이제 유다가 중재를 하는데 20절 같이 보고 있습니다. 20절 시작.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그의 형은 뭐예요? 죽고 그랬는데 그의 형이 죽었어요? 안 죽었죠. 지금 정직하지 못해요. 계속 안 죽었어요. 팔았어요. 우리가 팔고 이래야 돼요. 우리가 걔를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고 걔는 종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유다의 어떤 결정적인 고백을 할 때 이제 요셉의 마음이 확 열리는데 어느 때 요셉의 마음이 확 열리냐?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형령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아멘. 자기 죄를 막 고백하는 거 이제 죄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베냐민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이게 죄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요셉의 마음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여러분들이 잘못한 어떤 그 은밀하게 숨기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도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형제들 사이에 어떤 그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 주님 안에서 정리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용서할 거 다 전부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마지막 말세에 수많은 어떤 가족들 가운데 원수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직면하게 하신다라고 하세요. 그 원수되는 그 상황 가운데 아픔과 상처와 슬픔, 그건 누구도 진짜 이건 절대로 드러내기 싫은 어떤 그런
마음의 다락방이라고 해야 되나? 다락방? 마음의 그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방. 사람들이 방을 다 짓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들이 딱 보면 그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이 더러워요. 그 안에 바퀴벌레가 가득하고 거기에는 쥐들이 막 가득하고 그런데 이거는 다 기가 막히게 숨겨놓고 이거 어떤 한쪽에 딱 방,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 것처럼 방만 마음 가운데 다 이게 정립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부분만 딱 사람들한테 공개라고 이 부분은 절대로 공개를 안 하는데 이게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나중에 전부 방에 다 썩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되는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외식인 거라 외식. 방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큰 방, 다락방, 작은 방.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다락방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어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방을 주님께 탁 공개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할 것 전부 다 용서하고 그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먼저 그 더러움을 직면하고 야 이걸 어디서부터 이제 쓸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이제 정리해야 될까?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방이 있죠. 요 목양실도 있고 저 기도실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저희 재원이랑 저 방을 저기 정리했습니다. 저 가운데 저희가 창고였는데 저걸 2년 동안 제가 손을 안 댔어요. 2년 동안 손을 안 댔는데 제가 이번에 싹 저기 있는 거싹 드러냈는데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바퀴벌레 날개가 이렇게 불 이게 잘라져 있는 그게 딱 나왔어요. 바퀴벌레 날개가 조각조각 나 있더라고 저기.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쓰러 죄송합니다. 그게 저 안에 있던 거 제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저거 청소하고 싹 저거 청소하고 다 쓸고 안에는 저기 못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다 쓸었습니다. 제가 쓸고 그리고 재원이가 진국청소기로 막 하더라고 막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저기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저기 있는 거 쓸데없는 거다 전부 지금 쓰레기 다 처리하고 그거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 하루 종일. 근데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얼굴 시원해. 얼굴 시원해. 얼굴 시원해. 얼굴 시원해. 계속 몇 번씩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굴 시원해. 얼굴 시원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고백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기 밖에 벌레가 있었다. 고백을 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여러분들도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깨끗합니다 이제 저기도 깨끗한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탁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 가운데 어떤 서로 배척당하는 어떤 그런 깊숙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직면하길 딱 원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가족 간의 용서를 통해서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가족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가족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게 되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베냐민을 자꾸 건드리죠. 요셉이 자꾸 베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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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예. 아주 깊숙한 곳을 푹 찌르는 말을 베냐민 베냐민 자꾸 하는 것이라. 그때 이제 유다가 죄의 짐을 지리이다 이렇게 전부 다이 과거의 책임 청산 다 내가 한다라고 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이제는 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4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45장 1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어떻게 될 때? 죄 짐을 지리이다. 다락방의 고백이 될 때, 이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막 형이 막 끌어안고 막 근데 베냐민은 막 울고 자꾸서 엄청 우는 것이 베냐민은 한번 우리 45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특별히 베냐민이랑은 막 펑펑 우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에게 말하니라. 그리고 이제 수레를 가져다가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오시고 가족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이제 흉년이 아직 더 남았기 때문에 제가 다 봉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두 배로, 두 배로, 두 갑절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끊을 걸 끊어야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름은 이르리이다. 이 고백이 안 되면 취할 것도 못 취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이르리이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면 이르리이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다 고백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고백인데 실은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선으로 지금 바꾸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 19절 같이 보실래요? 우리 창세기 45장 19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 수레, 수레를 가지고 아버지를 모셔오라 했을 때 이 수레를 보고 야곱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이 부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언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용서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끊을 걸 끊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에 엮여서 선포하지 못하는 어떤 주의 종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거대한 어떤 엮임이 있는 것입니다. 항구 안에 주의 종들과 어떤 그 평신도들 사이에 어떤 정으로 엮여져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싹둑 잘라져야 돼요. 이름은 이르리이다. 교인을 이름은 이르리이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축복 이름은 이르리이다. 뭐 대형교회 이름은 이르리이다. 근데 우리 교회 뭐 어떻게 되는지 이름은 이르리이다. 고백이 되어지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음란, 음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만 가늠한 자니라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부자들한테 가난한 자들한테 내 소유를 나눠줘야 된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계속 돈을 쌓아놓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되거든. 그럼 가난한 자들이 계속 가난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부자 때문에 그렇게 처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잠언에 어떤 말이 있냐면 너가 곡식을 가지고 있는데 곡식을 백성들한테 내어놓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어놓을 수 있는데 내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돈이 자꾸 쌓여지기만 하고 이게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때 경제재앙이 오는 거예요. 경제재앙이.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정이 엮여가지고 왜냐하면 부자랑 정이 들어야 부자가 교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헌금도 많이 낸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좋아요. 그 목사님과 친해져야 직급도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영향력도 행사하게 되면서 돈도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메시지가 변질되어질 수 있어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혼의 엮임 주의 종과 평신도 사이에 이 엮임이 끊어져요. 이름은 이르리이다. 하나님께서 이거 가위를 싹둑 자르시려고 할 때 이게 잘라짐으로 충성된 종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어느 때에 맞게 양식을 나눠주라 할 때 계속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외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가 돼서 반드시 지치는 날이 옵니다. 차라리 그때 끊어버릴 걸. 그럼 지금 더 좋아졌을 텐데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체험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과거 생각해 볼 때 아 그때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들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너무 이 정에 엮이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끊어야 될 땐 끊어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때는 헌신하되 또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또 다가가고 용서하고 이렇게 가족 안에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셔야지 그때부터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축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 부흥이 수레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탁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수레가 여러분 모시러 온다니까요. 예, 수레가 모시러 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예, 한국이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져 있는 상황으로 계속 치닫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경제 성장은 없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좌경화되는 분들이 지금 정치권을 잡았기 때문에 자꾸 나눠주려고 하고 부자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제 부자를 자꾸 자금을 끌어당기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규제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지만, 이러면 순환이 안 되는 거라, 순환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부자들은 자기들 공돈을 그냥 절대로 바치진 않죠. 오히려 더 꼼수를 써서 다른 사람 돈을 착취하는 식으로 이렇게 세금을 내려고 하는 식으로 해서 가난한 자들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되는데, 버려야 될 것도 취하는 식으로 이렇게 아마 정치 그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점점 이제 그 우리나라가 밑바닥 가운데 내려가는 상황 가운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 환란 때, 흉년의 때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곱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흥으로서 반응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말씀처럼.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한 설교 이해 가십니까? 예,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아, 저는 딱 이게 이렇게 전해야겠다, 이게 감동이 와서 딱 전했는데 제대로 잘 전했는지. 예, 아무튼. 예, 할렐루야. 예, 아무튼 못 전해도 됩니다. 예, 못 전해도 됩니다. 못 전하는지 잘 전하는지 충성 전했으니까 아무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에 엮여서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끊어야 될 상황들을 끊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을 끊어야 될 어떤 관계들 다 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취해야 될 관계는 다 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먼저 취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주시옵시고, 그것이 오히려 또 주위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모든 어떤 신앙으로 말미암아 민감한 어떤 그 부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어떤 미묘한 관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꼭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사랑으로서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에 요셉이 되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살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